그냥 쉭쉭 거리는 정도로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도 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숨을 쉬면서 잠을 잤는데 어떠셨어요? 그런 증상? 늘상 피곤했던 것 같아요. 네. 늘 충분히 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밤도 10시 반에서 11시 전에 잠을 자는 편이고 아.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 7시간 이상을 충분하게 잔다고 생각을 하고 아침 일찍 출근한다고 해도 일찍 자니까 네. 근데 뭐 운전도 하기도 하지만 매번 피곤하다 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가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같이 어디 갔다 올 때마다 무호흡이 있고 코골이가 심한 것 같다고 심각한 것 같은데 병원 가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잠은 자니까 숙면을 조금 취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피곤하다가 그렇게 해서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술을 할까 되게 고민만 많이 했었죠. 어떤 계기로? 일단은 제가 1월 정도에 한번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아내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내가 우연히 유튜브라는 걸 좀 검색하다가 수면부 관련 검색하다가 이 바이오가드에 대한 얘기와 이 수면과 건강 관련해서 부장님에 대한 얘기를 알고 또 링크된 게 제주도 오신다. 이분이 제주도 오시는 게 기회 찬스다. 네. 그래서 이제 찾아뵙게 된 거죠. 네. 참 그 구조적으로 네. 되게 수면부 코골이가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아이고 이건 정말 수술을 해봐야 소용없는 케이스거든요. 네. 또 양악기 경험은 안 해보셨어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아예 네,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양악기로는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고만 얘기하셔서 양악기를 한번 써볼까도 했었는데 일단 안 된다라고 네. 처방을 받아가지고 수술밖에 안 된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술이 보통 수술이 아니고 엄청 큰 수술을 네. 해야 되는데 코랑 뭐 이 목젖이랑 다 해야 된다고 그거 갖고는 안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의사 선생님도 재발할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도 지금 너무 힘드시니까 수술을 권하는 게 최선인 것 같다고만 하셨거든요. 이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턱이 작고 뒤로 밀려 있고 혀가 떨어져 있어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양악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턱뼈를 잘라내서 앞으로 하는 완전 얼굴 개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그 코하고 목젖하고 뭐 이런 정도는 택도 없어요.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사용하신 지 며칠 됐어요. 네. 그랬는데 한번 어떤 상태였는지 전과 후를 비교해 볼게요. 그냥 쉭쉭 거리는 정도로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도 네.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나 안 자나 중간에 들어와서 옆에서 시시하니까 이게 그냥 계속 숨을 무겁게 쉬는가 하다가 너무 조용하니까 확실히 숨을 쉬는데 조용하니까 이상해서 자기가 잠을 못 자다가 이상해서 확실히 그냥 자는구나 편하게 신기해가지고 이게 이거 여기서 하고 첫날이거든요. 첫날에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첫날만에 내가 새근새근 잘 수 있을까 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150이 하던 게 데이터로도 49가 나오고 실제로도 소리를 들어봐도 수면 무호흡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고 수면 무호흡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이 그냥 쌕쌕 자는 거예요. 처음에 끼고 어색함 때문에 코를 좀 고는 부분 좀 있었는데 그 고는 부분이 예전에는 40%에서 거의 반 이상이었다면 5% 이내로 줄어들었다 데이터가 나오니까 저 자체도 아침에 깨놔놓고 데이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데이터 보고 놀라고 몸에 어떤 몸은 일단 몸도 그 다음날 자다 깨놨을 때는 확실히 푹 잔 것 같으니 몸에서 느낌이 줄 깨지 않고 편안하게 쭉 잔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하는데도 제가 한 시간 넘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 되게 좀 편안했어요. 졸리지 않고.
야, 이게 진작 알았으면 야, 빨리만 알았어도 물론 지금이 가장 업그레이드된 상태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제일 좋은 때 알긴 알았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그렇죠.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주신 그 장치 중에 혀 운동하는 거 그것도 어. 계속 꾸준히 하고 네. 학교에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네. 계속 혀 운동하고 하니까 네. 좋아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다르죠. 네, 누를 때 처음엔 좀 막 억해서 힘들었는데 네.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네. 편하게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도 사람 하나 살렸다. 정말 살리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